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뭐 긴축 긴장 경제감 속에서 미국 GDP가 호조가 나오면서 미국 향 수출주가 강세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뭐 심플하게 말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현재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제장에도 마찬가지고 어제장에 제가 선반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이제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GDP가 호조가 나오면서 경기가 낮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띄게 좀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하는 수출주들이 좀 강세를 띠게 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 같은 이제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조금 더 안쪽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외국인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전기 전자라든지 뭐 철강 금속 업종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미국향 수출주 얘기하면서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는데 그 자동차 업종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현대차가 이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대기아차라고 저희가 보통 묶어서 부르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2분기 중에서도 그 2분기에 이제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1, 2위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호실적이 나오는 이제 배경은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제 호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동차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고 그러면 그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수혜가 된다는 점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호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저변이 더 넓어질 상황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가져야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 제가 앞서서 같이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서 실적이 나아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그중에서도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의 호실적에 동반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주 외에 또 얘기를 해볼 것은 수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제 뭐 실태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결국 수소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좋으면 좋은데 실제로 언제 좋으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좁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UAM 관련주 말씀드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멀리 있던 성장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기반 비즈니스가 하나둘 실체를 갖춰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북미의 상용차라든지 수소 사업 개발 담당하는 이제 사장을 임명한다든지 북미 쪽의 이제 수소 사업 확대 속도를 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이제 실증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주유소에는 기존에는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해서 전력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제가 아까 자동차, 기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산업용 변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근에 뭐 탈세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국가가 자체적으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산업용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세가 나온 것도 보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사업들은 인프라 투자라는 개념인데 이런 인프라 투자의 사업 같은 경우 단기간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수요고 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전체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테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굵직한 테마들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지수는 그래도 지금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효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관찰이 됩니다.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세웠지만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루니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빠집니다. 14%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44,900원에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게이트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 전문 회사인데요. 지금 장에서는 11%가 넘게 빠지면서 5,5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DGC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이 종목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9%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706원 선을 다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택을 보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6%가 넘게 빠지면서 55,6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버 프로를 보겠습니다. 하이엔드급 광섬유 관성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4%대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4,90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를 구조해 볼 텐데요.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해제된 이후에 재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북 시범 사업 성공을 위해서 VPN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 인증 시스템과 방화벽 구축 체비를 맞췄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호재와 좀 악재가 혼재가 되어 있는 종목 같은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이제 뭐 투자 주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투자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급등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반역으로 생각하면 이 종목이 그만큼 시세가 잘 나는 종목입니다라는 이제 뭐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경계를 하셔야겠지만은 그 부분은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이제 관제 서비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관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하는 것이 뭐 유무선 통합 보안 솔루션 같은 걸 하고 있고 저희가 뭐 VPN이라고 부르는 뭐 가상망입니다. 그 가상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그 핵심인데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가 이번에 이게 온북 내용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저희 양자 통신, 양자 보안 뭐 이쪽으로 양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SK텔레콤과 같은 이제 회사들과 양자 암호 통신 기반의 이제 VPN 가상 사설망을 이제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VPN이라는 게 뭐 개념이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가상의 컴퓨터망을 이제 인터넷망을 하나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보안성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보안에 해킹을 한다든지 침투를 하더라도 가상망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이제 그 악재가 퍼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VPN 기술에 대해서 보안적인 차원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또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그 온북 조달과 관련된 이제 온북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참여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VPN 솔루션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았었던 양자 암호와 관련된 테마로도 현재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당장 뭐 그 투자 경고의 재지정이 투자 주의의 재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생각하기에 좀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뭐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인터넷 보안과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로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5,54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격대가 얼추 바닥 지지선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여기서 횡보 후에 재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한 4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는 충분히 내려온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신규 매수가는 4,500원입니다. 4,500원이란 가격은 60일
20만원보다 살짝 위쪽에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지지선, 지금 현재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다음 밑에 맞추고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00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지지가 못 버틴다라고 하면 또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600원입니다. 3,600원 잡은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500원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3,600원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진입하셨을 때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6,000원이란 가격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고 했을 때 결국 지지선이 나중에는 저항선이 되게 되거든요. 현재 지금 가격이 저항선으로 형성된 것이 약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신규 매진인 매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의 지지선인 4,500원 정도에 해보시고요. 재진입을 하실 때 손절 라인은 3,600원,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SNS택을 구조해 볼 텐데요. 블랭크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크가 복원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NS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이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노광 반도체 공정 중에서 노광이라는 것이 이제 회로를 찍는 작업인데 이것을 찍기 위해서 이제 그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뭐 LCD, OLED에도 좀 뭐 디스플레이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뭐 그 부분보다 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방금 화이트리스트 말까지도 말씀하셨지만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작업 공정 중에 하나고 국산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NS택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충분히 관심을 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덜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 공정에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NS팩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른 반도체 장비주 혹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대비했을 때는 투자 메리트가 좀 큰 종목이다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빠지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전날 그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하루 만에 이제 또 한 4% 정도 마이너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차익 실현 아니면은 그 실망감에 대한 매물들이 국내에서 똑같이 출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보다 시장에서 한 반나절 정도 빨리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국내에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SNS택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차익 실현 의사가 있을 때 내가 그걸 팔게 되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거를 팔 수 있는 명분, 어제 마이크론의 하락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다. 그리고 조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뭐 종목이 뭐 끝이 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NS택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서 더욱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55,600원 정도고요. 가격이 생각보다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지지선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 정도죠. 54,000원부터 지금 가격대까지가 지지선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다져놨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시장만 맞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선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지선이 있긴 하지만 그 아래쪽으로 바로 60일선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60일선이 있다는 것은 지지선이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지지선과 60일선에 뭐 지지선을 깨고 뭐 60일선까지 입장선까지도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 매수가를 5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51,000원이란 가격은 60일선을 터치하는 가격이고요. 아무래도 이가 60일선이라는 것은 세 달이죠? 한 분기죠? 한 분기 동안의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이 최근 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의미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60일선인 51,000원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41,000원 잡은 이유는 120일선이 그 41,000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60일선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41,000원까지 밑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41,0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4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밑으로는 지지선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더라도 시간이 제법 걸릴 수가 있어서 그 손절가 41,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62,000원 잡았는데요. 51,000원에 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 도착하면 1차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고점이 62,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2,000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NS택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을 터치하는 51,000원 정도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일선 부근인 4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62,000원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구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는 UAM 이슈 덕분에 상한가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분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일시적으로 나오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어제 주가를 상한가 만들 때 들어갔던 거래량의 절반 정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예 퍼져버린다, 하락해서 퍼져버린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지금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그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뭐 나로호 그다음에 누리호에 이제 항법 장치 자이로스코프를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도시형 모빌리티 KUA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KUAM 협의체에서도 초청 기관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UAM 그리고 뭐 항법 장치 이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UAM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어제 상한가를 만든 이유는 어제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지만은 그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UAM과 관련해서 이제 미 연방 정부의 이제 비행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UAM이란 테마 자체가 아직까지 현실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아주 멀리 있는 성장주에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가까워진 성장주로 포지셔닝을 좀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연장 성산에서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고 오늘
오늘은 한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지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드론 산업을 정책적으로 더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보았을 때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세요. 네, 보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약 4,895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 안에서는 이제 충분히 지지선 안에서 충분히 버티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뭐 무방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원입니다. 3,600원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격으로 설정을 했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00원입니다. 이 5,000원이란 가격은 어제 상한가를 만들 때 나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5,000원 정도로 전 고점으로 놓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 매매하시는데 이 내용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파이버 프로의 경우에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4,200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6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인 3,600원 선에서는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가는 어제 상한가 부근인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팀장님과 종가 베팅 시간에 이야기 나눠봤던 종목 리뷰를 네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6월 2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LNF가 지금 거의 1%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종목 저희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여전히 저는 좀 밸류상의 지금 멀티플에 대한 가격 조정은 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지금 뭐 2분기 또 현대 기아차의 좀 차량 판매 호조세로 인해 가지고 또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동차 수요는 계속 좀 증가를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결국 2차전지 수요도 동행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LNF라든지 뭐 에코풀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에서는 전혀 좀 기대감이 지금 꺼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심했고 그만큼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줬다 보니까 오늘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상향 조정이 좀 나와줘야 좀 위에 뒤에 좀 후속주들도 같이 좀 따라오는 그런 밸류를 지금 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NF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계속 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NF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9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화신은 1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화신도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을 때 네. 밸류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단순히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좀 고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화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자동차 그 샤시를 좀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차량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쪽이 좀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에 판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단도 같이 동행으로 좀 성장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주가는 지금도 여전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주가 실적 기대감에 사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도 좋고요. 네네. 부품주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같이 카테고리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라든지 분리막, 음극재 이런 쪽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장에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때도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실적주 베이스로 수급 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기 포트가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포트가 재편성이 날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 재편성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주로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기아가 우뚝 잡아가지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품주들이 아직 그만큼 곽강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이동이 좀 충분하게 일어나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자동차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예전부터 각국에서 아리백 관련해가지고 계속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차로 가도 결국엔 자동차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나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좀 포트를 좀 강화를 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으로 포트를 강화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 회복세다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네. 소비 회복세 하니까 뭐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걸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소비 회복세 부분들은 뭐 말씀한 대로 뭐 경기 침체 구간에서 네. 소비가 좀 많이 둔화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안 뺐다는 부분들이죠. 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가 완화 기조에 좀 들어서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 부분들 뭐 그리고 최근에 또 7월에 또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기정학적으로 시장에는 이미 7월 분까지는 좀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부분들은 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소비 심리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표상 수치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그간 좀 못 갔던 소비주들을 조금 봐주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네.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적 개선 강도가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차장님? 일단 의류 쪽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의류요? 네, 네. 화장품도 뭐 물론 좋지만 네. 지금 뭐 색조 쪽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은 그래도 그 전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몰렸었거든요. 네. 근데 의류 쪽은 그간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의류 쪽이 지금 그간 많이 쉬고 나서 지금 6월 한 중순 기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올라와주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의류 쪽을 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류나 화장품이나 둘 다 상승을 하긴 할 건데 상승 여력이 의류 쪽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은 네.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네.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소비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교체 수기가 조금 더 빠른 것은 화장품 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는 중국 쪽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네.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얼마나 받쳐주는지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의류주들도 뭐 중국 쪽에 대한 여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해외, 북미 쪽이나 남미 쪽에 좀 매출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비 심리 부분으로 당연히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교체 수요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악재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류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의류는 사실 잘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의류주들 잘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네.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기업들이 감산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감산에 나서고 나서 이 적극적으로 감산이 반영이 되는 게 2분기 시점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 시점까지는 모든 소부장 업체들이 실적이 또 안 좋았을 거고요. 네. 근데 결국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분기부터 감산이 적극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재고는 금방 빠르게 소진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의류주도 똑같아요. 의류주 같은 경우도 전반기 때 소비 심리가 둔화가 돼가지고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 재고를 일단은 전반기 때 계속 소비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고가 소비가 된다는 시점이 2분기 끝나는 시점부터 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신제품 위주로 좀 많이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제품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구매 심리 충돌 요소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뭐 재고 부분들을 지금은 좀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확실히 가능할지 네. 실적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는 좀 저평가 그리고 저가에서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류 섹터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진해 네네.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의류도 있고 뭐 사실 네네. 스포츠 의류, 뭐 기능성 의류들도 있는데 오늘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좀 신발 쪽에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신발 쪽에서 가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라고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가 전반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디다스 쪽에 대한 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 업체인데 아디다스가 중국 쪽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 때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워낙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면은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에서 주문이 들어와야 그만큼 발주를 진행을 하고 그렇겠죠? 제작을 해서 좀 수출을 보내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화성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주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매출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CEO도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네. 신사업을 계속 지금 발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기 때는 아디다스가 지금은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고가 쌓여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소비를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재고 소비가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들만 봤을 때는 후반기 때는 오히려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브랜드화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네.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좀 브랜드 업체인데 지금은 소비 심리가 좀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재고가 쌓였던 부분들이지 결국에는 판매가 안 돼서 매출이 또 안 좋아진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엔 지금 동시 자발적으로 소비 심리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지금 재고를 빠르게 소진을 하고 신제품을 냈을 때 화성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매출 부분들은 실적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도 어느 정도 매출은 좀 견조하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가 개선 강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기타 법인이 지금 최근에서 계속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하반기의 실적 개선 강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체 수요 부분들도 빠르게 좀 나타나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들도 실적주 배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중장기 2평의 6개월 선을 이제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이제 1년 선을 딱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년 선 매물이 좀 두껍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1년 선 그리고 그 위에 2년 선까지도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1,100원대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거기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돌파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시작은 강보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바로 급락한 이후에 다시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온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0.57%의 강세로 2,564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0.8%의 오름세입니다. 868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은 저는 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뭐 그날 좀 종목이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도 좀 연계성으로 가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특히 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전반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포트의 재편성이 일어나면서 일부분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까지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가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그래도 하방은 확실하게 좀 단단해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좀 많이 두꺼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조금 더 빠진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포트를 좀 줄인다든지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보다는 여전히 지금은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반도체 수출량도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주력을 좀 될 수 있는 하반기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까지 해서 좀 주력을 좀 포트를 한 번 더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재편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은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장 초반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코스닥 시장 역시 비슷합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보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간 좀 가격 펌핑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우려감도 주가에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하방 압력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적정 밸류를 유지를 하면서 박스 보합을 좀 칠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극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 상위주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간 좀 받았던 밸류에 대한 멀티플이 가격 조정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줬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쪽도 접근을 해볼 만하게 가장 좀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기대감에 시장에서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좀 실적주가 확실하게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확실하게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준다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는 여전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엔터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지다가 약간 관심이 좀 멀어진 네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미국 합작 걸그룹이 좀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4%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사실 엔터 4대 장주 중에 하나가 지금 JYP잖아요. 네. JYP가 결국엔 신인 모멘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주가를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많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우려감으로 남아 있을 테지만 오히려 저는 하반기가 더 극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조에 대해서도 하반기가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양상도 오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장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힘을 내줬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조금 그래도 그나마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나 싶은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이렇게 마감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실적주에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업종의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님 역시도 이제는 실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엔터와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셋 다 의견에는 아직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엔 빠질 수 없는 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반등 사이클 국면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예전에는 반도체가 현물가가 먼저 반등을 해주고 나서 네. ASP 판가가 그다음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ASP 판가가 반등을 해주고 나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이클이 원래는 반도체가 좀 가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이클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은 현물가 반등이 먼저가 아니라 ASP가 판가가 먼저 반등을 해주고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ASP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현물가 반등보다 먼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계속적으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엔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네.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각국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추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부분들이 뭐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실적주 배경으로 조금은 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쪽이 일단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뭐 루닛이나 뭐 클래시스나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베이스가 돼서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성장 탄력 부분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일 기대보다도 못 미친다거나 사업성이 기대보다 못 미치게 되면 주가의 좀 단기 급락도 빠르게 좀 나타나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고밸류의 위치를 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따라 붙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모아가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도 굉장히 네.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컨텐츠 중소형주들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간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좀 국민 주식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네이버 네.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네이버는 뭐 네. 대부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한 주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둘 중에 네. 하나는 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가를 내리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사실상 경기 불황 부분들에 있어서는 카카오보다 덜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매크로 환경 부분들이 카카오보다 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핀테크 쪽에 대한 탄력성이 안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검색 광고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그리고 롱테일 위주의 광고도 지금 매출이 계속 좀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단을 지금 주가가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작년 같은 경우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좀 무리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포시마크를 좀 무리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엔 포시마크를 통해서 신사업 부분으로 좀 다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포시마크가 올해 생각할 때 네이버 측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은 돼야 흑자로 좀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계획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네. 포시마크가 지금 계획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는 오히려 외형 성장이 나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저는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아직도 안 좋다. 더 저점이 네. 나올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더 저점이 네.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수급면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세로 대응하지만 네. 반대로 기타 법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자사주 쪽에 대한 매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준다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일단 네이버에 대한 사업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기타 법인 매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 법인까지 지금 동시에 나가는 양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네이버를 지금 바라보면 안 되겠죠. 다만 지금 기타 법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준다는 것은 네. 지금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에 네이버 측과 연관해가지고 가장 먼저 좀 정보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좀 매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들어와준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네이버가 지금 계속 떨어졌던 부분들도 AI 관련해가지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영향도 물론 있었다 보니까 네이버가 계속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AI 쪽에 대한 실적을 지금은 바라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네이버의 실적이나 주가를 좀 발목을 잡을 것은 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쪽은 이제 막 신사업을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매출단에 찍히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만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검색 데이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글로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 데이터 부분들을 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용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AI 쪽에 대한 매출 반영이 빠르진 않겠지만 조금씩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롱테일 광고 쪽이나 그리고 그냥 광고 쪽,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가 전반기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전반기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그 보수적인 부분들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가 3분기, 4분기 때 빠르게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주 베이스로 좀 보고 핀테크 쪽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네이버 지금 가격도 여전히 지금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좀 잡아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저가 라인 15만 5천 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사상 최대 좀 지금 저가 부근을 잡아주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지금 내려올 확률이 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모아가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